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백패킹을 하려고 홍성 백월산에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덥던지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 현재 오후 4시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은 계곡 최고인데, 날씨가 더워서 계곡을 찾아다니느라 오래간만에 산에 왔습니다. 오후에는 보통 온도 편차가 심한 봄과 가을에 많이 출몰하는데 내일 아침 운해가 낄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헌데 이게 뭔 일? 백패킹 금지랍니다. 전 모르고 왔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가을 하늘처럼 구름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서 스텔스 차박을 하고 일출을 짓고 왔습니다. 돌아갈 뻔했는데. 찾아가시는 길은 백월산 코끼리 바위를 검색하고 가시면 정상 주차장까지 안내를 합니다. 그곳 정상 주차장에서 3-4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박은 금지지만 거기서 스텔스 차박은 가능합니다. 주차장에서 정상이 저기 보입니다. 한 100m 하니까 5분이면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한 32도 가리키네요. 근데 엄청 덥네요. 정상이라서 바람은 좀 부네요. 올라오는데 산길이 상당히 그 예뻐요. 야, 저 조망이 장관입니다, 장관. 야. 내일 아침에 좀 습도가 좀 높고 운해가 좀 낄 것 같아서 제가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백패킹 왔는데 조망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네. 백월산 정상석입니다. 394m. 해발은 높지 않은데 아주 조망은 하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멀리 오서산도 보이고, 아마 날씨가 해무가 없으면 저 안면도도 보일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 폭염주의고 내려져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도저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네. 차 안에 시원하니까 차 안에서 시원한 막걸리 한잔하고 해질 때쯤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까지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 정상까지는 걸어서 한 3-4분쯤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여기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차 안에서 좀 막걸리 한잔 하고.
아주 숨통이 탁탁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얼마나 더운지. 막걸리 한잔 하고 시간 기다렸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통 더운 게 아니네. 차 안에서 실수하지 다행입니다. 아우, 보통 더운 게 아니네. 숨이 막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아, 현육을 쭉 냉동실에 올려왔더니, 지금 먹기 좋네. 잠깐 정상 올라왔다 보니까 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지금 오후 6시쯤 됐는데 해질녘이 되니까 지금 바람도 불고 좀 선선하네요. 아까와 다시는 얼마나 더운지. 한번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상당히 좋습니다. 비박 야영 금지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텐트 피칭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스텐트 처박을 하고 일몰 찍고 야경 찍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해가 끼면 일출을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에 보니까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돌솥비빔밥 맛있네. 아주 조망이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아, 너무 좋네 조망이. 7시 50분경에 일몰이거든요. 지금 7시 반인데 숲 사이로 그냥 햇살이 비추고 있네. 아, 사람 소리가 나네. 이쪽도 분위기 있어요. 저 위에 팔각정이 있구나. 정상의 반대편 보니까 여기 팔각정이 있네. 정상에 이렇게 운동기구도 있고
제법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테크도 있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테크 있네요. 여기 테크 있어. 아, 저쪽에 정상에는 카메라도 있고 저 앰프 시설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마이크로 방송할 것 같아. 예. 예. 그 마이크도 있어요. 어, 그래, 거기서 못 하겠더라고. 아, 여기도 테크도 있네. 아, 저는 그냥 차에서 살려고요. 아, 여기 잘 돼 있네. 여기 오른쪽이 그 백월산이 그 금북정맥 코스네요. 제 차 있는데 주차장에 왔습니다. 좌측이 정상인데, 정상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해가 지금 지는 시간이라서. 정상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날씨가 엄청 습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운이가 좀 깨어지면 참 멋질 텐데.